안녕하세요. 타로 뉴스 해미리주원 교수입니다. 자, 타로 속 신화의 이야기. 자, 메이저 4번 황제 카드입니다. 자, 황제 카드를 여러분 제가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자, 황제 카드는 자세히 보시게 되면 누가 봐도 뭡니까? 자, 왕입니다. 왕. 자, 보게 되면 왕이 뭔가 십자가를 들고 있고, 앙크의 십자가를 들고 있고, 옆에는 공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같은 수염을 하고 있으며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있고, 그리고 왕의 권위를 보이는 듯한 엄숙한 모습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다리를 보게 되면 갑옷을 입고 있고, 자, 뒤쪽에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옆으로 눈치를 보면서 약간 사팔뜨기 같은 눈빛을 하고 있죠. 타로카드를 보게 되면 거기다가 뒤에는 민둥산이 산이 보이고, 그리고 그 옆으로 물이 약간 흐르고 있으면서 카드가 전체적으로 색깔이 어떻습니까? 빨갛죠? 빨간색이 굉장히 강하게 보이죠. 보임으로 해서 메이저 카드 4번은 황제이면서 붉은색의 기운을 많이 가진 양자리를 상징하기도 하고, 어쨌든 메이저 카드 4번은 남성의 권위를 의미하며 왕을 의미하면서 남성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어떤 카드를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타로 카드 메이저 4번은 종종 기득권 세력의 어떤 권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분은 왕이시죠. 왕이면서 어떤 땅을 상징하기도 하고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어쨌든 카드 속에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거기에 이 다리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뭘 신고 있습니까? 그대로 아직 철갑 신발을 신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밑에 사람을 믿지 못하는 어떤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자, 언제라도 치고 올라오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치겠다는 마음으로 아직 옷을 못 벗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죠. 그리고 밑에 사람들을 영원히 믿지 못하는 어떤 제우스의 어떤 왕의 마음을 담고 있다. 자, 그리고 그래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눈은 이렇게 약간 옆에 눈치를 보면서 뭔가 어머니의 눈치를 보는 아버지를 상징하는 듯 보입니다. 자, 그래서 메이저 카드 4번은 사실은 부성애를 상징합니다. 아버지를 상징하죠. 자, 그러면서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우리 옛날에 아버지들은 어때요? 우리 특히 우리 어릴 때 아버지들은 아무것도 없는 맨손에서 없는 삶을 일구면서 자기만의 왕국을 건립하게 되는 사람들 실제로 많죠. 그러면서 성질은 들었고 또 엄마한테 화내고, 자, 그러면서도 엄마를 무시할 수 없어서 때때로 엄마 눈치를 보는 전형적인 어떤 부성애의 상징이 메이저 4번 카드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신화 속에는 메이저 카드 4번은 누구나 아마 여러분들이 대충 앞에 편에서 짐작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누구냐면 그 유명한 제우스입니다. 자, 앞에 편에서 계속 제우스가 나왔죠. 자, 메이저 카드 0번인 디오니소스도 제우스의 아들이고, 자, 디오니소스도 제우스의 아들이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온 마법사도 제우스의 아들이죠. 헤르메스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데메테르도 제우스의 딸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네 번째 여황제는 누구입니까? 제우스의 아내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진짜로 왕으로 계신 제우스 왕을 상징합니다. 자, 제우스가, 자, 네가 최고다. 네가 최고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우스가 실제로 제우스는 하늘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 말 속에. 그리고 제우스는 모든 신들과 인간의 왕으로서 하늘 높은 곳에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 그런 의미가 제우스라는 어원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 그렇게 되고, 그러면 제우스는 원래부터 왕이었느냐? 아닙니다.
자, 제우스보다 더 제우스를 이렇게밖에 행동하게밖에 할 수 없는 그 심리를 그렇게 가지게밖에 할 수 없는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크로노스입니다. 자, 그래서 요 티탄족의 신인 크로노스가 자기 아버지가 되고 거기에 또 신인 레아 사이에서 제우스가 태어났는데, 자, 티탄족의 크로노스에게 누군가가 예언을 했죠. 너는 너희 아들 그러니까 태어난 아기에 의해서 너는 왕위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예언을 크로노스가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듣게 되니까 크로노스는 어떤 짓을 했냐면 자기 부인인 레아가 아기를 놓는 쪽쪽 어떻게 했다 먹어붙어요. 삼켰다고. 자, 그러니까 이게 제우스의 아버지도 제가 볼 때는 부성애로 봤을 때는 조금 정상적인 건 아니죠. 우리가 일반적인 사고방식에서는. 그래서 크로노스는 그 아이를 삼켜버렸어요. 자, 삼켜버리니까 아버지는 그렇다 치고 그 엄마의 레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이를 배에 담아서 놓게 되면 또 먹고 배에 담아서 먹게 되면 또 먹고 놓게 되면 이렇게 하니까 그 아픔을 사실은 여자들은 견디기가 조금 힘들죠. 그래가지고 자, 제우스를 가지자. 자, 제우스가 여섯 번째잖아요. 자, 가지자 레아가 동굴로 갔어요. 동굴로 가가지고 제우스를 놓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강고에다가 바위를 집어 넣어가지고 이게 네 아들이다 하고 크로노스에게 줬어요. 자, 그러니까 크로노스가 또 그 바위를 삼켰어요. 자, 신하니까 이게 가능하겠죠. 자, 어쨌든 그래 삼킴으로 해서 자, 그래서 자,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제우스가 큰 다음에 아버지 크로노스에게 가서 뭘 먹었냐면 그거를 다 토해낼 수 있는 아버지한테 약을 먹였어요. 자, 그래서 약을 먹고 자, 제우스가 자, 토해내게 만들죠. 자, 토해내게 만들고 만들므로 해서 그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다 나왔는데 모두 다 안 죽고 다 나왔어요. 자, 그 다섯 명이. 자, 그런데 서열로 보게 되면 제우스가 여섯 번째인데, 자, 입에서 나온 거로 치면은 세상에 나온 거는 제우스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여섯 명이 힘을 합쳐가지고 크로노스를 물리치고, 제우스가 왕이 되었죠. 자, 그래서 제우스가 어쨌든 왕이 되면으로 해서, 어쨌든 세상에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는 올림푸스 산으로 가서 자기 거처를 만들고,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 법을 또한 만들어가지고 모든 신들과 인간들을 복종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사람이 또 도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신들이 또 도전하고 또 복종하고. 그리고 제우스는, 우리 왕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은 잘 보살펴주죠. 보살펴주고. 근데 항명을 하거나 도전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어떤 쳐내는 기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전형적인 제우스는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며 또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유익한 것도 전해줬고 인간에게 불편한 것도 전해줬고 그 역할을 어떤 다 한 사람이 어떤 제우스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의 권능을 상징하는 전둥번개는 그의 불같은 성질과 방탕한 기질이 잘 표현되어 있다. 자, 제우스의 번개는 유명하죠. 자, 타로 카드에서도 제우스의 번개가 나옵니다. 몇 번에 나오게요? 타로 카드 16번에 보면 번개가 내리치는 것이 그것이 제우스의 심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16번 탑이 바벨탑으로 인간이 신에게 가까이 가보겠다고 나오는 탑이 되죠. 그 탑을 심벌을 가하게 되죠. 제우스가. 자, 그래서 사실은 제우스는 가차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의 기질은 쫓아다니던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 많은 애인과 많은 자식과 자, 그 속에서 그의 방탕한 기질이 완전히 나오게 되죠. 자, 어찌 보면 우리 사고방식에서 보면 정말로 제우스는 신인데 죄송합니다. 잡놈이에요. 잡놈. 그죠? 자, 그래서 정말로 하여튼 그거죠? 아시겠죠?
어쨌든 그거야. 자, 그렇게 되고 가면 정말로 제우스의 정식적인 아내는 누구일까요? 지난번에 우리 데메테르도 여왕제도 제우스의 아내죠. 아내이면서 누이죠. 사실은 누이가 되고 그러면 제우스의 정식적인 아내는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유명한 헤라입니다. 헤라. 자, 그럼 헤라는 또 누구냐? 그도 그의 누이입니다. 그의 누이예요. 그래서 그 레아가 낳은 여섯 명의 자식 중에 또 한 명입니다. 헤라도.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족보로 치면 멍멍이 족보죠. 사실은 그렇지만 신들 속에서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근성들이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 자, 그러면 메이저 카드 제우스는 메이저 카드 4번이라는 제우스는 그러면 우리 인간들에게는 어떤 감정을 줍니까? 부성의 힘을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부성의 힘은 뭡니까? 부성의 힘이라는 것은 강한 자신감을 의미하면서 자기애를 의미하죠. 그러면 우리의 광대는 메이저 카드 4번인 제우스를 통해서 자기애를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남성의 어떤 부성적인 자신감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왕국이라는 어떤 것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배우게 되고 자, 우리가 자기애가 있게 되면 우리가 또한 어떻게 됩니까? 자기애가 없게 되면 우리 사람은 어떻게 되죠? 어떤 사실이 벌어졌을 때 남을 원망하게 됩니다. 내 잘못이 아니고 남의 잘못이라는 것을 자, 그렇게 자꾸만 남을 원망하게 되거나 자기 그렇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흔들리게 되는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게 됨으로 해서 타인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보편적인 사람에 대한 어떤 애정을 또한 넓게 가지게 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제우스인 어떤 황제를 통하여 우리는 자기애를 배우게 되고 어떤 자신의 왕국을 발견하게 되고 자 그러면서 나와 타인을 구분하게 되면서 타인에 대한 애정 또한 가지게 된다. 또 그리고 어쩌면 자기애를 가지게 됨으로 해서 타인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도 되죠. 나를 많이 사랑하면 우리는 또한 타인도 타인을 사랑할 거라 보고 각계를 인정하게 되는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죠. 자, 그래서 자, 우리 제우스가 여러 가지 사건도 많고 뭔가 우리에게 뭔가 정말로 저 사람이 신이 맞나 하는 물음표도 가지게 만들지만 어쨌든 제우스라는 인물은 우리에게 부성애를 가지게 해주고 거기에다가 자기애도 가지게 해주고 그리고 자기만의 왕국을 가지게 만드는 인물이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한 자료를 읽어보면 육체의 필요의 기쁨의 풍요로운 세계를 발견한 광대는 삶의 지침을 찾아야 한다. 자, 그래서 황제가 없다면 충동에 맹목적으로 이끌리게 되며 자신의 문제나 어려움을 타인이나 사회에 전가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아버지가 가진 내적인 체험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황제를 통하여 아버지라는 내적 체험을 하게 된다. 자신만의 왕국, 자, 그리고 왕국을 지키는 수호자, 자, 이런 거에 대한 내적 체험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메이저 카드 4번 황제는 제우스다. 우리를 지켜주는 신이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